4조 1위 성균관대학교와 그리고 9조 2위 상지대학교가 맞붙게 됐습니다. 약속에 따라 자, 경기 시작에 앞서서 성균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 박은우 골키퍼, 이민준, 홍현준, 서요셉, 김동호, 이상진, 김준혁, 류준선, 신혁진, 남하영, 이동현이 선발에 출전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안병희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조우근, 장민준, 박주혁, 박성원, 정혜준, 정규현, 송영현, 김범교, 김신우, 한순희, 한수민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조별 예선에서 강력한 득점력을 뽐냈던 정상훈 선수와 대학교는 작년 춘계대회에서 16강에서 탈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상지대학교는 16강을 넘어서 8강 주심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초록색 유니폼의 성균관대,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의 상지대학교입니다. 오른쪽에서의 코너킥 올려줍니다. 그대로 꺾어 들어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전반 2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그대로 밀어넣었던 성균관대학교인데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의 코너킥 올려줍니다. 그대로 꺾어 들어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전반 2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는 성균관대 공 빼내줬습니다. 하지만 상지대학교의 수비수가 앞쪽으로 전달. 상지대학교의 역습입니다. 툭툭 치고 나갑니다. 자, 계속 드리블 시도. 반대 전환 조근 수비수 한 명 두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키퍼 정면. 중원에서의 치열한 경합. 성균관대학교 왼쪽으로 중간에서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계속되는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박스 안쪽까지 스텝 오브 이어 한번 쳤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중원에서의 헤딩 경합. 자, 그대로 앞쪽 뒤쪽으로 넘겨졌습니다. 툭툭 치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오른쪽으로 수비수 발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 주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끊어냈습니다. 상지대학교 앞쪽으로 패스 끝까지 뛰어가서 공 받아냈습니다. 자, 그대로 슈팅! 골키퍼 손 맞고 나오고 다시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조근 헤더. 자, 버텨냈습니다. 뒤 도는데 성공했습니다. 신정훈. 신정훈의 오른발 슈팅! 골키퍼 선방! 손 맞고 뒤쪽으로. 자, 오른쪽 측면 반대쪽을 바라봤습니다. 뚫어냈고요. 오른쪽에서 툭툭 치고 박스 안쪽까지 왼발 그대로 슈팅! 골키퍼 손 맞고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성균관대학교의 이동현. 하지만 한번 꼬였습니다. 계속되는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안쪽에서 안쪽으로 그대로 슈팅! 위쪽으로 떴습니다.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 뺏어냈습니다. 오른쪽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는데 슈팅까지 이어가봤지만 발에 정확하게 맞지 헤더. 자, 앞쪽으로 돌려줬습니다. 신정훈 쪽으로. 신정훈 오른쪽 측면 터치라인 부근. 신정훈 뒤쪽으로 살짝 내줬고 박성원이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헤더! 골! 상지대학교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신정훈 뒤쪽으로 살짝 내줬고 박성원이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헤더! 골! 상지대학교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원터치 패스 공 살려냈습니다. 앞쪽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공 전달. 공 빼냈고 신정훈 오른발 슈팅 왼쪽 골문을 살짝 비껴갔습니다. 다시 조용준 쪽으로. 조용준이 안쪽 침투 패스 왼발 슈팅 골키퍼 선방. 계속해서 공격 찬스 살아있습니다. 올려줍니다.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머리로 앞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자, 달려갑니다. 공을 받아냈습니다. 조용준이 컵백 그대로 왼발 슈팅 떴습니다. 조용준의 컵백 그리고 이동현의 왼발 슈팅까지 이어가보지 못했습니다. 자, 밀어줬고 다시 조용준이 올려줍니다. 헤드로 바깥쪽으로. 하지만 흘러나온 공 계속되는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찬스. 자, 한번 벗겨냈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왼쪽. 약 30초간 계속 지속 성균관대학교와 상지대학교의 전후반 90분 경기는 1대 스코어 1대1입니다. 전반전에 성균관대학교가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고 하지만 상지대학교가 후반전에 초반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스코어는 1대1로 종료가 됐습니다. 강준원 네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오른쪽 성공시킵니다. 그대로 밀어넣었습니다. 김신우 넣었습니다. 김재민입니다. 자 김재민 선수도 성공. 아 강찬이 오른쪽으로 성공시킵니다. 김민준 그대로 성공시킵니다. 오! 손 맞고 들어갔습니다. 조영준 조영준 성공시킵니다. 여섯 번째 키커 장남웅 장남웅 그대로 성민재 성공시킵니다. 오늘 수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던 장민준 오른쪽 구석 성공시킴 안병희 홍현준 막아냈습니다. 안병희 안병희 골키퍼가 7번째 키커 홍현중의 승부차기를 막아내면서 상지대학교가 스코어 7대6으로 승부차기 스코어 7대6으로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작년 중계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도 8강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지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